이게 오늘 식단은 어디 어떤? 아 오늘은 여기. 야 나 약간 좀 찡한 게 배송하면서 찡한 게 저희가 다니면서 어떤 곳은 식단이 참 좋은데 네. 뭔가 새로운 걸 해드려야 되는 곳도 있지만 여기는 식단이 아 맞아요. 정말 일반 급식 식단이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런 분들 좀 더 급식비 책정이 좀 약하죠? 어 저희 대원분들이 이제 급식비가 나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끼 4,000원씩 입금을 해주시는데 아,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게 보조는 안 되나 보죠? 어 보조는 따로 없고 아 야, 급식이 너무 열악하다. 너무 일반 급식. 응 일반 급식. 저 일반 급식이라는 건 사실은 점심만 먹고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일반 급식인 거지. 여기처럼 이렇게 노동 강도가 센 분들이 드시기에는 이건 이런 거 참 보조해야 되는데. 야, 이거 크네. 엄청 크네, 크네 여기. 여기. 하나 더 가져야 되려나? 한 세 개면 되지 않을까? 세 개면 되지. 그러면 닭으로 들깨탕 해볼까? 백숙, 닭백숙, 들깨탕? 닭백숙은 뭐 너무 좋아하지, 다들. 닭백숙은 뭐 그거는 뭐 닭으로 가 그럼 닭으로. 야, 네가 생각해봐. 네. 삼계탕에 삼계탕하고 장어구이 나왔는데 반찬이 뭐가 있으면 좋겠냐? 저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파김치 묻혀주면은 파? 쪽파? 쪽파 아, 묻혀주면 쪽파 잔뜩 했었지? 예 쪽파하고 액젓 선생님 아시죠 선생님? 그거 진짜 맛있잖아요 선생님 여덟 개? 일곱 개 엄청 시려 우와 어, 다 어디 가셨지? 아이씨. 아니, 뭐 더 해야 되나, 지금. 이, 딱 그럴 때 있잖아. 뭐 다 우리 갈 때마다 다 그렇지만, 요번에는 뭐라도 좀 더 해주고 싶고, 막. 근데 시간은 딱 여유롭지 않으니까. 110개 사가지고 와서 야야야야 갑자기 떠올랐는데 밥인데 차가워도 먹는 밥 있지? 예 약밥 같은 거요? 그래 어, 약밥 어떠냐? 오 좋죠 왜냐면 암, 대추 들고 다닐 수 있어 다 들어가잖아 어, 약밥 괜찮아 약밥 우리나라에 없는 약밥 만들자 산수유처럼 생겨 크림베리 수산 몇 개 있어야 돼요 선생님? 수산 몇 개요? 어디 봐봐 3개면 될 것 같아. 3개면 되신대요. 자, 들어오시죠. 아, 잘 먹겠습니다. 요거 약밥은 한 사람당 하나인가요? 예, 예, 선생님, 예. 어. 오, 엄청 커. 하나 파 올리고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장어 드려, 장어 드려야지. 야, 이거 아, 최고네. 보현아, 양념장 만들어라, 그리고. 네. 좋다. 어떻게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세요? 대충 한 거지. 간도 안 보시면서. 야, 이거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예. 예, 오, 고맙습니다. 아, 한 마리 다 드릴 거예요. 아유, 아니야. 아니, 다른 데가 없는데. 한 마리씩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선생님. 예. 화성수 방송에서의 장어는 처음이야. 아, 진짜요? 예, 예, 최고의 메뉴입니다. 아. 예, 또. Always all the time around you I'm revolving. 자, 아래에 있는 음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아우. 아, 최고, 최고. 와. 와. 네, 맛있어요. 와, 야, 국물 진짜 기가 막히네. 장어도 양념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하다. 네, 대박. 그럼 닭을 얼마나 구운 거야?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엄청 부드럽네. 자, 장어 왔어요, 장어가. 장어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통영에서 오늘 갓 잡은 장어가 통영에서 올라왔습니다. 갓 잡은 장어가. 진짜 든든하다. 드세요. 장어. 맛있네. 내가 마누라만 한국에 있었어도 꼬리 한 두세 개는 먹을 텐데. 너무 웃어. 드십시오. 너가 그래. 장어가 진짜 배고파. 아, 바깥에 이게. 장어 진짜 맛있어. 아. 장어 좋아요? 발치요? 결론은 진짜 그러니까 결론은 한 정도 가야 돼. 여기서 여기다 장어를 받아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웅선이 지금 끝났으니까 그냥 오세요. 오늘 올라왔습니다.
확인 체크 미쳤습니다. 아니 좀 큰 것 같은데. 엄청 검은 애들 봐. 아니 사진 체크 이렇게 바로 놓쳤는데 이렇게 되지. 근데 오늘 놓쳤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 참 신기하긴 하네. 오 뭐야? 왜? 오, 야 굽. 그... 와. 남겼을 것 같아. 다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물빵이야. 야, 잘 먹었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네. 나는 이게 얌밥이 제일 맛있어. 국 더 드시고 필요하시면 더 말씀하세요. 어떻게 더 먹어. 이렇게 많은데 양이. 양 되게 많네. 양이 너무 많아. 양 많다. 맛있게 드세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예, 아이고. 아니, 아니, 좀 더, 좀 더. 많이 준비, 많이 준비했어. 디저트요, 디저트 하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들어가겠죠. 부족하시면 더 주셔도 됩니다. 네. 내가 보내주면 되잖아요. 오, 맛있네. 동갑이도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라서요. 제가 잘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사루심 출동 후 장남. 예, 이거 텅글로 갔잖아. 야, 못 먹을 것 같은데? 안 써요? 달달한?
아우 야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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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도 기다려봐. 아. 이거 뭐야? 뭘? 섞어 먹는 거야? 섞어 먹는 거야? 이거 파란색 뭐야? 파란색. 맛있어 안 먹어. 파란 맛있어 안 먹어. 자, 음료 받으신 분들 보시면 패션 오른쪽 안에 파드시면 되거든요. 약간 개구리 알처럼 생기긴 했는데 새콤하니까 마지막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 축동 가신 분 거 두 분 거 네. 준비. 경표야 두 두께 백숙 두 개 두 그릇만 퍼. 예. 두 번 나눠서 가야 되겠다. 사실상 크기는 똑같은데 이게. 그렇지. 뭐 이게 그래도 뭐 정성인가? 어, 저 오셨어요? 야, 야, 두 분 오셨다, 두 분. 아, 출동 나갔다 오신 거예요? 네네.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선생님, 따뜻하게 드리려고. 일로 오세요. 네, 요거 드시면 됩니다. 이거 원래 두 분께 가려고 네. 포장하고 있었던 건데. 아, 진짜요? 네. 와, 한 번은 못했어. 장어는 그냥 좋아. 따뜻한 걸로. 다행이십니다. 아, 따뜻하게 드세요. 어떤 출동 갔다 오셨어요? 아, 훈련 본다고. 아.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시간에 깊게 들어간 거 음료 필요하신 분들은 더 드세요. 네.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 역대급으로 약간 많이 드시는 거죠? 인원이. 아, 예. 그죠? 원래 이렇게 다 출동 나고 그러면 다 같이 못 드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음료 한 잔 더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탄산 안 들어왔으니까 몸이 좋을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고생했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거? 이거 아시죠? 태극마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뭐 진짜 들어갔을 때. 와, 이래서 백종원이야. 네. 들깨 삼계탕은 처음 먹은 거지. 파티를 쓰셔요. 어? 됐어.